3년 다섯 뭐가 이거 살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네, 그런 부분도 어, 있고 못 살아. 네. 언니 미안해. 응? 언니 팔자에 남자덕이 없어. 응? 언니가 팔자에 남자덕이 없고 이 사람은 자중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말뛰듯이 뛰는 걸로 보이지? 이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신랑의 엘리베이터 쪽 유지보수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머리는 총명하고 빠르고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 진중하지가 못하다 그래. 응? 진중하지가 못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한 가정을 이루고. 언니 결혼할 때 궁합 안 봤어?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뭐 좋다 그래가지고 그 말만 믿고서. 이 남자한테는 언니가 좋아요. 어? 좋을 수 있어. 본인이 복이 없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언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언니는 속을 썩어야 되니까. 본인은 저 남자가 조금 철딱선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남자복도 없는데 이렇게 연하를 만나서 어떡해. 응? 고집도 만만치 않아. 예. 자기 말이 뜻이고 법이고 절대 자존심 강해서 남한테 굽히지 않아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 언니. 그리고 신랑이 예. 어? 즉흥적이야 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어? 근데 이 사람은 좀 불의를 못 참고 성격이 급하고 어? 욱하고 이게 가정적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좋을 땐 좋은데 그 좋은 게 오래 못 가. 좋을 땐 좋은데. 언니 집에서 놀아 지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마음이 많이 복잡하구만. 예. 궁합만 봤을 때는 나쁜 궁합은 아니에요. 어? 근데 사주가 있잖아. 내 사주, 팔자. 어?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사주, 팔자. 둘이 합쳐서 놓고 봤을 때 궁합은 나쁘지가 않아. 그런데 이 사람 사주, 팔자에도 장가 두 번 가야 되고 본인의 사주, 팔자에는 남자밖에 없기 때문에 어? 뭐가 하나 빠져야 돼. 하나씩. 돈을 잘 벌어오면 기집질을 해서 나를 오장 뒤집든지. 어? 기집질을 안 하면 돈을 안 벌어서 백수 건달처럼 살아서 나한테 돈을 안 갖다 주든지. 몸이 안 좋다 언니. 아 네. 응? 언니 몸이 좀 안 좋아. 언니 어깨도 좀 아프고. 네. 내려 이게 몸이 무거워요 좀. 본인이 어? 의욕이 별로 안 나. 결혼하고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신혼이잖아. 좋은 일이 별로 없어 언니. 기운 빠지는 일만 자꾸 있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근심 걱정은 늘고 내가 자꾸 자신도 없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좀 직업적으로도 어떤 일을 좀 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명함적으로 내밀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방황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런 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좀 언니가 게을러요. 아세요? 막 부지런하진 않아 언니가. 근데 요새는 그나마도 부지런하진 않았는데 요새는 내 몸이 더 축축 처지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니까 더 그래. 우울한 생각 자꾸 들고. 지금 사는 집에서 집으로 옮기면 어때요? 근데 아직 그럴 여유가 안 되고 그래서요. 좀 더 재계약. 그 집을 네. 들어가면서 그 집을 들어가면서 동법이 나서 아. 어? 그 집 터가 본인한테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 그 집에 살면서 자꾸 근심도 생기고 내가 자꾸 의욕도 없고 우울증이 오고 다 모든 게 자신이 없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의욕적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 그리고 우리 언니 사주에는 사실상은 뚜렷이 나오는 직업이 없어. 공부줄이 일찍 끊겼어요. 어? 부모 덕도 크지 않고 본인
본인이 사실은 뭐 어떤 간호사 같은 직업이나 어? 뭐 이런 걸 가졌어야 되는데 원래 직업이 뭐였어 언니? 아 저는 딱히 뭐 좀 방황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좀 하고 싶었었던 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게 뭐야? 그 전에 어릴 때 준비했던 게 그 연영과 연극영화과 쪽으로 준비를 하다가 예비였다가 예비번호였다가 결국 학교 쪽으로 안 되고 이래서 좀 다른 과를 그냥 좀 생각해서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아무것도 못 했어? 그냥 방황을 좀 많이 하고 난 근데 앞으로도 언니가 직업이 그렇게 안 나온다 언니 어디 가서 조금 무슨 알바같이 뭐를 하는 거 말고는 큰 직업 전선이 나오지가 않고 또 본인이 생각보다 소도 잡아먹게 생겼는데 몸이 약해요 어? 그래서 체력이 버텨주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힘든 일도 사실상은 못해 어? 근데 정신은 말짱한데 어? 젊은 사람이 몸은 할머니들 같고 언니네 집안 졸력이 이렇게 조금 저 시댁도 그렇고 본인네 집안도 그렇고 조상 가물들이 많아 어? 그래서 몸이 할머니들 몸같이 그러네 그러니까 살도 갑자기 쪄가지고 막 더 몸도 무겁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축축 처지고 아기도 뭐 지금 아까 부부관계적으로도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애기도 안 저 신랑은 싶고.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바깥으로 나돌아야 되는 사주고 본인은 저 신랑 자체에 조금 역마직성이 있거든요 어? 역마직성이 있어서 저 사람은 사람도 좋아하고 나갈 때고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고지식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기준에 내가 편리한 거는 개방적이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되게 보수적이야 저 신랑 고집으로 언니가 이길 수가 없고 대부분은 본인이 저 사람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저 신랑도 본인하고 지금 결혼 관계를 깨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언니 없는데 욱하는 승질이 있으니까 부부가 조금 의견이 충돌하고 좋지 않을 때는 그것을 불만 삼을 수 있죠 근데 언니가 마음을 잘 잡아야 되겠네 마음을 부부 고비가 좀 있겠어 근데 이게 뭐 얘기 듣기로는 뭐 조상의 합이 이루어져야 뭐 잘 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선생님? 인간궁합이 나빠도 조상의 합의가 들면 살기도 하고 인간궁합이 지금처럼 좋아도 조상이 티격이 나면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네들은 조상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사주가 결혼을 일부종사해서 살 수 없는 사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본인하고 둘이 만나서 못 산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고 본인네들 사주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고비가 있어 그냥 지금은 부부라도 너 따로 나 따로 따로가 국밥이야 언니는 언니 생각 따로 어? 이 사람은 이 사람 생각 따로 지금 본인이 느끼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냥 결혼한 지도 그래도 한 19년도에 했는데 4월쯤 했는데 뭐 아직 애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또 부부관계 일도 뭐 신혼 같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막 신랑이 저랑 진짜 뭐 속궁합적으로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좀 속궁합 안 맞아 네 그리고 뭐 남자가 일단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적극적인 그런 부분도 없고 언니는 저 사람하고 살면 해바라기처럼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살아야 돼 근데 벌써부터 본인이 그런 것 같으니까 자신이 점점 없는 거야 재미없고 네. 어? 결혼 생활을 굳이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네.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보고 유지를 하든지 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애기 가지는 것도 뭐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딸 거 아니야 그렇죠. 하늘도 못 봐서 별도 못 딸 뿐더러 본인이 또 건강이 약해서 지금 아기가 그렇게 생길 것 같지도 않아 막상 어쩌다가 하늘 보더라도 아기가 그렇게 쉽게 들어설 것 같지도 않아요 삼신이 안 보여요
본인이 올해는 유난히 생각이 조금 많고 내년에는 생각이 조금 걷어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별로 협조를 안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지금 우울증이 있거든요. 좀 네. 우울감이 좀 있잖아 본인이.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계속 협조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본인이 못 살겠다 소리 나와. 내 나이 41살 이때쯤 되면 둘이 못 산다 소리 나와. 이 사람이랑은 아기는 없나요? 이 사람이랑 지금 이 사람이 또 아기를 그렇게 네. 갖고 싶은 것 같지도 않아. 약간 어떻게 결혼까지를 하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언니는 그래도 노력이라는 거를 해서라도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 보이는데 네. 이 사람은 그거를 협조를 안 하는 걸로 나는 보여요. 제가 그러면 좀 다른 남자가 좀 괜찮은 남자가 그러면 있을까요? 이 결혼을 그만두면? 네. 언니 남자 있어. 남자 있는데 내 팔자 자체에 남자복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기가 힘이 들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좀 가꿔. 언니 지금 39살 같은데 지금 하고 다니는 거 49살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 뭔가 무기력하고 하니까 다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신랑은 바깥으로 나돌게 되고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 언니. 언니는 신혼이 아니고 지금 세상 포기한 여자 같거든? 그러니까 신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혼 같지가 않으니까 더 의욕이 없어서 이러는 건데 본인이 이거를 의욕을 억지로라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혼밖에 할 수밖에 없어 언니.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게끔 해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나를 안고 싶게끔 해야 되는데 언니 지금 언니가 거울을 봐봐. 언니를 안고 싶겠나? 세상 고민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지고 한 사람의 얼굴을 해서 뭐가 의욕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 안 그래? 네, 그런 부분이. 어? 마음을 좀 달리 먹어. 네. 바꿔서 먹고. 그리고 집에 있는 여자도 좀 꾸미고 그래야지. 언니 너무 심해. 네. 애기 난 아줌마들도 요새 다 꾸미고 다녀. 자기 관리를 좀 해. 네. 살도 좀 빼시고요. 네. 응?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의욕적으로 네. 남편 집에 들어오면 맛있는 것도 자꾸 해주려고 노력하고 네. 언니가 좀 곰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죠? 언니 네. 애교도 없고 센스도 없잖아. 네. 없죠. 애교. 요새는 그때에다가 뭐 하는 거 다 귀찮잖아.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할 그 맥락이 없잖아요. 뭐 주제가 없잖아 대화도. 그냥 네. 일상적인 대화 언제 오냐 뭐 언제 가냐 뭐 이거밖에 더 해. 네. 그죠? 이러다 보면 남자들은 바깥에 화려한데 정신 차려 언니. 그러고 대내지 마. 지금이라도 집에 가서 의욕적으로 좀 바꿔 모든 걸 분위기를 언니.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온 사람 같아. 응? 네. 이 사람이 본인한테 결혼할 때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했지 아무나 결혼하겠어요? 안 그래?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그 신랑 여동생하고 지금 신랑이랑도 사이 안 좋고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운데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힘들겠지만 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생이 몇 살이야? 저 아가씨가 그 88년생 생일이 양력 9월 12일로 알고 있어요. 금방 화해 안 해요. 아... 그리고 둘이 부딪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네. 화해했다가도 계속 부딪혀요. 동생도 만만치 않아. 아...
그러니까 사고 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신랑 여동생이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신랑한테 아니 사이되는 사람이 잘못 들어왔나 집안이 갑자기 왜 둘이 사이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좀 그 뒤로 아무튼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랑하고 신랑 여동생이랑 뭐 시어머니는 뭐 봐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엄마 입장이니까 힘들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당분간은 하는... 화해 안 해. 그리고 또 붙으면 또 싸워. 근데 또 당분간 신우도 삼재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만정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저도 상종을 안 하는데 시어머니한테도 좀 그럴만한 사건이 있었어서 그전 같지가 않아요. 저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신랑이랑도 좀 투닥투닥 또 그런 일도 생기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상 듣고 그래도 살아야 되면 잊어버려야지. 꽁하고 있어봤자 이 사람 엄마인데 어떡해. 시부모가 내 부모 같지 않잖아 다. 내가 볼 땐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시어머님도 네. 어? 그냥 본인이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거 다 따져서 내가 신랑이랑 지금 가뜩이나 사이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점점 사이 안 좋으면 이혼할 거야? 이혼은 자신 있어 언니? 솔직히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이혼도 이혼도 자신 없고 사는 것도 자신 없고 그래 지금 언니가 네 솔직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시어머니하고도 좀 화해하고 어? 저 신랑하고도 언니가 노력해야지 여자가 집에서 그러고 있으면 누가 그렇잖아 해결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어? 키는 본인이 쥐고 있거든요 근데 해결을 할 사람은 해결을 안 하고 앉아서 계속 해결을 기다리고만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언니가 그냥 마음을 넓게 쓰고 크게 써서 가정을 위해서 어? 노력을 좀 하세요. 내가 볼 땐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쓸데없는 것 같고 자꾸 티격이 나고 일이 커지고 그런 거잖아. 저 신랑이 언니한테 바람질해가지고 속 썩여갖고 지금 부부 사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더 큰 일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살면서 이런 감정 낭비 이거 시간 낭비야 언니. 언니 애기 낳기도 본인 나이 젊지 않아. 빨리빨리 노력해서 가져도 시원찮을판에 부부가 왜 이렇게 등을 돌리고 너 따로 나 따로 하면 어떡해 어? 노력을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은 내가 볼 때는 노력이 아니고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 따로 사시는데 사이가 그 전부터 안 좋았는데 아 참 자식 하나 있는 입장에서 많이 좀 답답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런지 당분간은 떨어져 계시는 게 더 낫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빠는 언제 정신 차릴런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정신 못 차려 우선은 신랑이랑 그럼 지금 사이는 제가 노력하게 달려 노력해야지 언니 좀 여자가 곰하고는 못 산대잖아 여우랑은 살아도 언니 곰도 이런 곰은 없어 이게 뭐 딱히 뭐 부부의 뭐 합, 뭐 조상의 합 뭐 이런 걸로랑은 아예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조상의 합이 들면 뭐해 인간이 노력을 안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 조상도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도와주는 거죠. 인간은 가만히 나는 살라고 마음이 의지가 없고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좀 직업적으로는 계속 뚜렷하게 뭐를 어떤 쪽으로 배워서 언니가 네. 생각만 하는 거지 사실상 움직이질 않아요. 내 말이 맞지? 머릿속에 내가 계속 뭐를 해야 되는 그 생각만 해 계속 딱히 어떤 걸 잡아서 내가 뭘 해본다든지 시작해보고 도전해를 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좀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제가 과연 될까 뭐 보험 쪽 다니는 분한테도
그런 거를 소개를 받았었거든요. 좀 뭐. 아, 아니... 결국은 본인이 못 한다고. 살림해 그냥. 어? 근데 언니 살림도 못 하잖아. 많이 노력을 해야겠네요. 어, 언니 속 터져. 그럼 여기서 부부 문제에서 신랑보단 제가 문제가 더 커요. 신랑도 문제를 해결을 협조를 안 하는 건 사실인데 네. 지금 이걸 해결을 해야 될 사람이 언니잖아요. 어? 누가 잘못을 했냐가 문제가 아니잖아. 누가 잘못을 했냐도 문제지만 누가 해결을 할 것인가가 문제잖아. 지금 그 앞두고 있는 문제는. 그럼 해결할 사람이 움직여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네, 우선은 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언니. 그리고서 안 됐을 경우엔 뭐 그때 가서 그 또 방법을 찾더라도 우선은 안 되지 않아 보여. 그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예. 해보고 내게 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